2013년 8월 14일 햇살이 따스했던 어느 날 딩크족이었던 우리 부부에게 딸아이가 태어났다. 2017년 6월 29일 유난히 무덥던 어느 날 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고 약속한 우리 부부에게 둘째가 태어났다. 우리 부부는 연애할 때 애 없이 딩크족으로 살자고 약속했고 결혼 후 양가 부모님께 애 없이 살겠다고 선포를 하였다. 그렇게 5년간 딩크족으로 잘 살다가 14년 차인 지금은 애를 둘이나 낳았다. 야, 집이 이게 뭐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은호, 집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뭐 괜찮아 이게. 평일엔 나름 깔끔한 우리 집은 주말이 되면 이렇게 돼지우리로 변한다. 근데 오늘은 토요일이다. 일요일인 내일이 되면 이곳은 GOP로 변하고 밟으면 터진다. 나는 애 없는 딩크족으로 살길 꿈꿨지만 살다 보니 어느새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두 아이 키우는 게 정말 빡세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세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받아주세요. 딸아이를 낳고 보니 육아는 롤 한타보다 치열했다. 리니지 자동사냥하듯 우린 24시간 자동 육아를 해야 했고 탱커였던 이 여자와 힐러였던 나의 파티는 점점 지쳐갔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둘째는 없다고 건배를 한 그날 밤 이 녀석이 생겨버렸다. 술 취한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 여자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이 녀석을 임신을 해버렸다. 딩크족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던 내 인생에 두 명의 펫이 생겨버렸고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아따님 이거 매덕 받았지요. 여기 사실 나도 잘 모른다. 뭐라는 거야? 아직도 나는 이 펫들이 나를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며 살고 있다. 바이러스로 무직이 된 나는 사실 무직이 아니다. 아들과 놀 때는 나의 꿈이었던 경찰이 되고 딸아이와 놀 때는 피아노 선생님이 된다. 그리고 이 남자, 요즘 허리가 아프다고 침대에서 꿈쩍도 안 하는 이 남자 때문에 나는 간병인의 직업도 갖게 됐다. 엄마라는 직업을 가지려면 보시다시피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체력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체력을 만들려면 나에겐 홈짐이 꼭 필요하다. 아! 소리 내지 마. 아, 무슨 소리를 내지 마. 참아! 이 깎기 물고. 26살에 결혼을 결심한 우린 26살답게 가진 게 별로 없었다. 집은커녕 400만원짜리 중고차로 데이트를 즐기던 우리에게 결혼도 말이 안 되는데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자연스럽게 딩크족을 선택했고 이 여자도 내 의견에 동참을 해주었다. 우린 양가 부모님께도 애 없이 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우린 딩크족의 삶을 살게 됐다. 그렇게 5년간 자유롭게 신혼을 즐기던 우리 부부는 이 남자의 직장 문제로 계획에 없던 제주도로 이사를 오게 됐고 제2의 삶을 꿈꾸며 선택한 제주에서 생각지도 못한 아이가 생겨버렸다. 우린 혼란스러웠지만 생긴 아이를 포기할 수 없기에 딩크족을 포기해야만 했다. 우린 부실공사로 곰팡이가 가득한 허름한 빌라에서 딸아이를 키워야 했고 한겨울에도 락스로 벽에 붙은 곰팡이를 닦아야 해서 나는 돌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차에 피신을 가곤 했다. 살면서 가난을 원망해 본 적 없던 내가 딸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가난을 원망해 본 것 같다. 여유로운 아빠가 아니어서 딸아이에게 미안했고 이런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 여자에게도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현실은 보잘것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딸아이 때문에 많이 웃고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힘든 환경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고 철없던 우리 부부를 부모라는 이름으로 변하게 만든 건 우리 딸아이 덕분이다. 그렇게 우린 열심히 일해서 현재의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고 딩크족이었던 우리가 둘째까지 낳게 됐다. 우린 이 두 아이 덕분에 사이가 더 좋아졌고 인생이 더 즐거워졌지만
이 영상은 아이를 낳으면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다. 다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출산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처럼 제2의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전하고 싶다. 아빠. 응? 아빠는 제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엄마. 치, 왜요? 너네는 크면 엄마 아빠를 떠나지만 엄마는 아빠 옆에 계속 남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를 더 좋아해야지. 엄마는 아빠보다 산이 더 좋다던데요? 무슨 산? 당신의 마음속에도 산이 있나요? 제주에서 나를 오르다 한라산 소주.